예전부터 계획 중이던 한라산 백록담에 가기 위해 김포공항에 왔다. 이번 산행의 동반자 노유경님이다. 올해 처음 타는 비행기이다. 해외 메탈 페스티벌에 가기 위해 준비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두 취소되었다. 금세 도착했다. 외국 여행을 못 가서인지 제주도에 사람이 미어터진다. 바람이 조금 불지만 날씨는 훌륭하다. 차량 렌트부터 하고 곧바로 인스타 검색해서 맛집에 왔다. 흥국이 형, 대관이 형도 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었다. 사랑과 전쟁에서 불륜을 전문으로 하는 형님도 오셨었나 보다. 시간이 금이다. 곧바로 1시간을 운전해서 동쪽에 있는 성산 일출봉에 왔다. 성인 입장료는 5,000원. 약간 창렬한 느낌이다. 내일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 가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 느낌이었다.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개미들 세상은 코로나가 없어서 불경기가 없는 듯하다. 제주도 동쪽에 이 작은 마을을 보고 있자니 무척 평온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도 좀만 있으면 이런 곳에 집 짓고 살고 싶다. 정상에서 경치를 보고 있으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주차장으로 이동한다. 아, 여기 약간 5,000원은 약간 애매하네요. 한 2,500원, 3,000원 정도? 난, 그런 느낌? 난 4,000원도 아, 4,000원까지 괜찮아. 4,000원이면 약수물이라도 한 컵 줘야 되는데. 아, 얄팍하네. 날이 어두워졌다.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이름은 한라산 게스트하우스이고 여기 손님들은 모두 한라산에 가는 사람들이다. 등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대여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다. 관음사 성판화 코스로 갈 사람은 이곳을 이용하면 좋을 듯하다. 렌트카 트렁크 문을 닫다가 머리통이 깨졌다. 피가 나고 혹이 나고 많이 아팠지만 그냥 참기로 했다. 레이닝 블러드다. 내일 큰 사고 나기 전에 액땜한 거라고 생각해야겠다. 내일 산행을 하기 전에 준비물을 꼼꼼하게 챙긴다. 다음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손님들의 점심 도시락이 주방에 준비되어 있다. 아침을 굶으면 올라가다 힘들어 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미리 구입해둔 도시락과 커피를 먹었다. 이제 곧 출발이다. 내가 제일 먼저 나왔다. 사장님께서 관음사 입구까지 픽업해 주실 준비를 한다. 관음사로 출발한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픽업을 해주니 정말 편하다.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한라산 게스트하우스이다. 사장님이 꼭 유튜브에 이름 말해달라고 했다. 이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래도 메탈 영상보단 조회수 잘 나오겠지. 드디어 입구에 도착했다. 안녕하십니까. 비밀 11명입니다. 하차만 하고 바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입구에선 인스타각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았다. 힘차게 출발해보자. 입구에서 QR코드를 찍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한라산 산행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았다. 정상까지 가는데 대략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다. 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어제까지 맑았던 날씨에 갑자기 비가 오네요. 우중산행 수중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난 거의 날이 좋은 날 위주로 산행을 해봐서 이렇게 비가 조금 내리는 것도 운치 있고 나쁘지 않은 듯 했다. 그래도 아직은 이 나무들이 많은 구간이라 비를 막아주고 있어요, 나무들이. 앞에 판초 위 입고 걸어가시는 분이 계신다.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입었던 개밥 신내나던 판초우이가 문득 떠올랐다. 비가 장난 아니네 갑자기. 나무들이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온 길은 쉬운 길이고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길이다. 드디어 끝없는 계단길의 시작이다. 기분이 어때요? 탐라 계곡 화장실에 도착했다. 화장실이다. 화장실에 물은 안 나오지만 손 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었다. 계속 열심히 올라간다. 한라산은 길이 길어서 그렇지 험한 길은 없어서 올라갈 만하다. 이곳은 게임 갓 오브 워에서 크레토스가 좁은 길 지나가는 곳이랑 비슷했다. 지금 언젠가부터 그레이 형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올라가서 쉬다 보면 만나겠죠? 비도 많이 오고 안개가 엄청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갈만한 것 같아요. 동네산에서 훈련을 많이 했더니 아직까진 그렇게 빡세지 않네요. 목도 마르고 땀도 많이 나서 좀 쉬었다 가기로 했다. 이런 장시간 산행에는 물보다 이온음료가 더 좋다고 한다. 유튜브에서 어몽길 아저씨가 이온음료 챙기라고 말하는 거 봤다. 비 오듯이 땀이 나서 좀 닦아준다. 잠깐 앉아 있었는데 금방 추워졌다. 기다렸죠. 기분이 어떠세요? 형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체온이 소실돼서 너무 추워졌어요. 걷다 보면 이제 또 땀 나죠. 한참 늦게 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청계산보다 아쉽다고. 야, 여기 근데 한라산이 진짜 잘 돼 있네요. 괜히 명산이 아니다, 진짜. 이 나무들이랑 길도 좋고 지금까지 간 산 중에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침 9시가 살짝 넘었는데요. 해도 조금씩 뜨는 것 같고 비도 줄어들고 하니까 다시 금방 땀이 나고 더워졌어요. 한 10분 전만 해도 되게 추웠는데. 자, 지도가 있네. 지도 한번 볼게요. 지금 거리상으로는 절반 이상을 왔네요. 2시간 걸렸고요. 좀만 더 힘내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좀 빡세요 이제부터는. 아, 그리고 좀 배고파요. 아침을 많이 먹어서 별로 배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또 다시 금세 배고파지네요.
날씨가 참 변덕이 심하다. 다시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친다. 조금만 더 힘내면 삼각봉 대피소다. 도착하면 또 오줌 싸야겠다. 점점 허벅지가 탱탱해지기 시작한다. 삼각봉 대피소에 도착했다. 아침에 커피를 마셔서일까? 오줌이 자꾸 마려웠다. 살 것 같다. 살짝 배가 고파서 빵을 먹고 가기로 했다. 먹어야겠다. 아, 추워. 먹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아, 진짜 안 그래.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으니 빨리 먹고 빨리 이동해야겠다. 지금 엄청 많이 추워졌어요. 옷도 많이 젖었고 올라가서 티셔츠를 긴 팔로 갈아입고 옷을 안 갈아입으면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숨 쉴 때 공기가 너무 좋아. 진짜 좋아.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계곡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다. 형 근데 정규 2집 낸지 얼마 됐죠? 기간이? 마지막으로 낸게 언제죠? 4년 된것 같은데. 4년이요? 그러니까 2집에 보면은 네 수록곡 중에 네 워킹 원더 미스트라는 네. 곡이 있거든. 안개를 걷다? 그런 안개 거예요? 속을 거닐까 봐. 네. 지금 딱 그런 느낌? 형 영화 미스트 봤죠? 봤지. 그 개동년 죽여버리고 싶지 않나? 진짜? 네? 아 진짜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저. 아 한 20분 전만 해도 추워 죽을 것 같았는데 걸으니까 또 땀이 나요. 좋다. 어떻게 보면 오늘 땡볕이 아니라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땡볕이 아니라 그리고 좀 덜 힘든 것도 있고 땀도 덜 나고. 새소리가 정말 좋다. 지금까지 경사 중에 제일 가파른 데예요. 이 구간은 좀 많이 빡셌다.
식디 형 힘내세요. 해발 1700 250m만 가면 된다. 아, 이제 진짜 많이 온 것 같아요. 추워요, 올라오니까. 그리고 어제 트렁크에 박아서 맞바 깨진 데가 너무 아파요. 아, 여기 완전 닿기만 해도 아프고. 자, 끝없는 계단을 가고 있어요. 반바지에 반팔 입으신 어르신이 와, 뛰어서 내려가시네요. 이게 안개 같은 게 꼭 게임에서 가드 오브 워 이런 게임 드래곤 퀘스트 이런 게임에서 꼭 보스 만나러 가기 직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거의 끝인 것 같은데. 보여 멀리서 사람들 막 사진 찍고 있고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정상이다. 엄청 많아 사람. 저기 줄 서 있는 것 좀 봐, 사람. 사진 찍으려고. 와. 뭐야, 하나도 안 보여. 인스타 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다. 이쁜 구름이 잠깐 보이는 듯 하더니 안개가 바로 다 먹어버렸다. 여기는 와도 좋다. 딴 필요 없다. 여기만 와도 좋다. 해전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기만 와도 그냥 좋다는 옆에 아주머니의 말씀에 100% 공감한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이기도 하다. 바람 장난 아니에요. 아, 물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미지근해? 김치도 갖고 왔자. 아, 이 국물만. 아.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컵라면은 군대 훈련소 이후로 처음이다. 집에서 따뜻하고 편하게 먹었다면 절대 느낄 수 없는 맛이다. 산에 쓰레기 버리면 인간 쓰레기다. 날씨가 매우 쌀쌀하기 때문에 백록담 보이지도 않고 안개만 보였는데
이게 좋게 보면 안개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제 멈춘 줄 알아요. 그래도 나는 여기 온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여행 과정이니까. 네, 아, 되게 다음에 한번 또 날 좋을 때 와서 백록담 보고 저는 왔다는데 이런 의리를 두고 좋아요. 우리가 한번 날씨가 안 좋으니까 아 맞았겠나 진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2부에서 이어집니다.